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4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모모 시뮬레이션 성교육. 미국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운동장 벤치에서 능숙하게 간단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는데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자, 이 아기의 정체 바로 사람이 아닌 특수 인형입니다. 되게 비슷하다. 자, 신생아와 똑같이 생긴 이 특수 인형은요, 미국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로요, 학생들이 직접 약 일주일 동안 인형을 돌보며 육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인형 뒤에 센서가 달려있는데 실제 정말 아기처럼요, 우는 패턴까지 신생아와 완전 비슷합니다. 한 시간 동안 수차례 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통에, 와, 울지 말고 제발 좀 자라, 너 때문에 나도 울고 싶다, 이렇게 인형을 돌보는 동안 실제 육아 대디, 육아 맘처럼 잠도 거의 못 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면 사실 고등학생도 앤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형을 갖고 왔어요. 어머, 그걸요? 네, 미국에서. 네. 보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무게가 상당해. 무게가 애기 무게구나, 애기 정말. 네. 아, 무게도 실제로 똑같이구나. 네, 그러네. 실제로 똑같이요. 아, 뒤에 센서가, 뒤에 센서가 있어요. 여기 센서가.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얘가 울면 가서 얘한테 키를 꽂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지별로.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거는 육아 교육이 아니고요, 성교육 중에 하나인 거. 맞네. 그러니까 이 성생활, 뭐 성관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렇지,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네.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3위를 공개합니다. 독일의 돌직구 성교육. 성교육계의 강국,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서요, 만 6세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교뿐 아니라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동화책입니다. 네. 이게 동화라고? 네. 세긴 세다. 그렇죠. 그림뿐 아니라 내용도 정말 디테일 끝판왕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질에 들어가는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적혀 있고요, 시간이 흐르며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내용도 세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민 안 하고 직진했네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성교육에 비해 꽤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성지식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독일만의 독특한 성교육법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뭐 자 같은 건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성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자, 이 자의 용도가 무엇이냐, 바로 남성의 성기 둘레를 재는 겁니다. 근데요, 아니, 저걸 왜 재요? 선생님, 재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저게 왜 교육... 자, 이 아직도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왜 재냐고요? 저걸 아니, 재는 그 교육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하하, 이날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자, 둘레가요? 일단 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길이뿐 아니라 둘레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치를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각 구간별 수치는 바로 콘돔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라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는 크기의 콘돔을 사용할 경우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내 성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하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의 크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재보진 않죠. 네. 사실 그거를. 근데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야. 사실 뭐 맞지 않는 콘돔 쓰면은 사실 전 사이즈가,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전 사이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 콘돔만 많이 봐요. 근데 해외 가다 보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서 다 있어요. 다양하게 자기 거 맞는 걸 골라서 이제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진짜 안 해봤네. 저도 요즘에 아까 뭐 야동이고 뭐고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렇게 아예 대놓고 해버리니까 전혀 음습함이 없는 게 난 너무 클린해 보여. 아, 이게 저래야지. 네. 예기치 못한 사고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자, 그러면 프리한 시크릿 성 상담소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만 4세부터 연령별로 맞춤 성교육을 실시하고요. 15세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는 정말 클래스가 다른 북유럽의 성교육. 그런데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1955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최초의 성교육 국가로 불리는 나라 스웨덴은요. 3세에서 6세 아이들을 위한 스웨덴의 성교육 영상 클래스 바로 이 정도입니다. 3세에서 6세? 네, 3세에서 6세입니다. 어머머. 오, 이젠 제가 뛰네. 끝까지. 네, 노래 되게 좋다. 네. 정확하게 이름도 알려 딱 주더라고요. 저희가 스웨덴어라 감이 없는데 저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자, 이게 3세에서 6세들이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가사도 안 복잡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다른데 같아. 끝! 자, 이 영상 2015년 스웨덴 공영방송에서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어린이용 성교육 애니메이션 스노펜과 스니판. 아니, 공영방송이라고요? 공영방송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맞습니다. 2015년 1월 이 애니메이션이 너튜브에 업로드되고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5만 뷰를 기록. 뜨거운 반응에 영어 버전까지 제작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자마자 일부 국가에서는 애들이 보기에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요한 홈스톰은요,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남녀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보통 4, 5세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눈을 뜨거든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들이.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그래서 질문도 폭발을 해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래. 이게 뭐 하는 건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목욕탕 가도 뭐 그러겠죠. 나 왜 오빠랑 달라? 모르겠죠. 어린 딸이. 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영상 보여주고 목욕하는데 자기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집단 성폭행, 범인은 학교 친구들. 도넘은 성희롱, 충격의 단톡방.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충격적인 소식들,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다가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나이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을 그냥 하니까. 최근엔 10대들의 성폭력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가 확산되면서 10대들의 불법 촬영, 성희롱 단톡방 등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몰카 범죄로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가 2011년에는 87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601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대부분 또 학교 친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겐 가해자를 또 매일 봐야 되는 현실이 더 큰 2차 가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요. 에이,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한 일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놀이 문화로 여긴다는 것이죠.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를 말이죠. 네, 심각한 문제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너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엄마 몰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몰카를 찍는다고? 네, 자는 모습, 어머, 샤워하는 모습, 자기가 몰래 찍었다. 그걸 올리면 이제 반응 좋고 조회수 나오니까 그런 거야. 우리 엄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아, 애들이 이렇게 할까. 초등학교 거기다 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는 거죠, 뭐. 네, 이런 불법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죄의식이 없다는 게 더 놀랍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비밀 SNS상에서 공유, 판매한 사건이고요.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 악랄한 성범죄에도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해 더 큰 충격을 안겼죠.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비밀 SNS방의 운영진 중에는요. 겨우 16살이 된 학생도 있었고요.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만든 10대도 있었습니다. 아, 전 뭐 어른이 해도 충격인데 저건 10대들도 많이 가담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영진이 10대인데 그걸 이용한 사람 또 30, 40대 어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30,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거를 소비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10대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어떤 성교육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해자 예방 교육이 너무 절실해요. 네. 남녀노소로 다 얘기하는 거죠. 가해자 예방은 뭐냐면 술을 강제로 먹이지 마. 허락 없이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가해자 예방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지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주체성 있는 사람한테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다. 이 교육을 하는 게 가해자 예방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